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자리에 예,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この場所に主の恵みが豊かに注がれ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예,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과 거룩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은 여러분과 기여의 것에 대해 함께 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우리가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 아리나사이, 기억 기억 나리나사이 という 미코토바와 요크 키테루 미코토바데 아리마스. 예를 들면 거룩함이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 다도에바 기억 나ること, 기억의 것というのは 죄를 犯さない 죄를 생활을 することである.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また 죄와 この 世から 自分を 清くすることである.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この世と区別された生活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또는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また十字架の血潮に頼って清く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거룩해져야 한다. また信仰の創始者であり完成者である예수様を見上げることによって清くなることができるのだ. 또한 거룩함이 없으면 누구도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마다 기억 나라나케레바 예수사마오 미루고도와 되기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거룩해지라고. 레이토 마코토오 모테 레이하이오 사사게루고토니요테 기억 나루고도가 되기르노다. 이렇게 거룩에 관한 많은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노요니 기요이 고토니츠이테 탁상노 미코토바가 아리마스네. 근데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해서 다른 포인트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この時間はこの清いことを少し違うポイントから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この本部の御言葉を持ちまして私が祈った時に与えられたその恵みを一緒に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결론적으로 말하면 結論から言いますと 거룩이란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清いことというのは愛することであります.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私のために一人子イエス様を与えてくださった父なる神様を愛することです.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その神様を愛する心を持って私の隣人を愛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ね.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이요, 도나리비토니 아라와스코토가 기요이 코토다토 이에르노데스. 근데 왜 거룩이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 대화 나제 코노 아이가 기요이 코토 아라와스코토나노데쇼카. 거룩이 사랑을 왜 나타내는 것일까요? 기요이 코토가 나제 아이요 아라와스코토난데쇼카.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마실 물이 없었지요. 민수기의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라노에 노미미즈가 아리마센데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으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스르토 타미다치와 모세와 아론의 도코로니 야테키탄데스. 그리고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시데 모세와 아라소이나가라 고노요니 유노데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なぜあなた方は主の集会をこのアラノに引き入れて私たちと私たちの家畜をここで死なせようとするのか。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なぜあなた方は私たちをエジプトから登らせてこの悪いところに引き入れたのか。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ここは穀物もイチジクも 부도모, 자크로모 소타츠요나 도쿠로데와나이. 소노우에 노미미즈사에나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들었지요. 고노요니 우라미 츠부야케나가라 모세와 아론 도쿠로니 야테키탄데스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노코에오키이타 모세와 아론은 고코로 이타메테 카메사마노 미마에데 히레오시테 세츠니 이노리마시타.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토 카메사마와 모세니 고노요니 오셨다노데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이게 하라. 아나타와 쯔에오 모테 아론토 토모니 타미다츠요 아츠메나사이.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게 명령을 하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이와니 묵혀대 메지대 미즈오 다시나사이. 그렇게 명령해서 반석이 물을 내거든 그것으로 백성들과 가축들을 먹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지대 미즈가 내게 기다라, 그 물을 타미다치와 가축들이 넘어세나사이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다 불러 모으지요. 모세와 아론은 타미다치와 이와노 마에니 아츠마사세마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민수기 20장 10から 11절의 미言葉です.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게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으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니라라고 나와 있죠. そしてモーセとアロンは岩の前に集会を招集して彼らに言った。魚を者たちよ、さあ聞け。この岩から私たちがあなた方のために水を足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モーセは手を挙げ、彼の杖で岩を二度打った。するとたくさんの水が湧き出たので、回収もその家畜も飲んだ。 여기를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모세가 民たちに怒りながら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ね. 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逆らう者たちよ、さあ聞きなさ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느냐? 예, この岩から私たちがあなた方のために水を足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고 했습니다. そして彼の杖で岩を二度打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죠. しかし神様ははっきりと 이와니 메지테 미즈오 다시나사이토 오셨단데요. 근데 모세는 화를 내서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쳤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카테 이와오 니도 쯔에데 웃테 시마타노데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카미사마와 모세와 아론이 고노요니 오시아이마시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나타가타와私をイスラエルの人々の前で聖なることを表さなかった。それゆえあなた方はこの集会を私が彼らに与えた地に導き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모세하고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세나루 하나님의 세나루 것을 알아볼 것이 되지 않았다는데, 그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화를 내면서 두 번 반석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낼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この時に民たちに怒る正当な理由があったのです.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만 했었습니다. しかしそうにもかかわらずその時モーセは神様の聖なることを表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모세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고 만 것이었어요. しかしモーセはその時人間的な感情で怒ってしまったのです.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반석을 지팡으로 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방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このように 이카타 상태에 이와를 쯔에에 웃테 시마타 코토가 카미사마노 세이나루 코토오 사마타게루 코토니 나테 시마타노 데시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흐트러 버리고 만 행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카에레바 카미사마노 아이오 타미다진 타이스루 카미사마노 아이오 쿠다이테 시마타 토이코토난데스. 마실 물을 간절히 찾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미미즈오 세츠니 모토메테이르 가와이테이르 타미다치니 무카테 비록 불평 불만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다토에 후에후망 바까리 츠부야이테이르 타미다치다탄데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원님 가까와라즈 카레라니 미즈오 다시테 아게루 코토가 카미사마 고 지신오 세이나루 코토와 아라와스 코토 데 아리마시타. 그래서 신중히 해야 될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그 순간에 데스카레 신초니 카미사마나 세이나루 코토 아라와사나케레바 나라나이 소노 순간니 인간적인 분들을 발산해서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전부 이렇게 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인간적인이 이카리오모 다시てしまったことによって民たちへの神様の愛を台無しにしてしまったのです. 그런데 민수기 20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ところが民数記20章13節を見ますと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これがメルバの水であって、イスラエルの人々はここで主を争ったが、主は自分の聖なることを彼らのうちに表された。イスラエル자손이여호와다투었으므로이를무리바무리라하니라여호와께서그들중에서그거룩함을나타내셨더라결론적으로말하면모세의큰그실수가운데서도결론から言いますと모세의大きな失敗の中でも하나님께대적하는이스라엘백성들이었지만하나님께逆らう이스라엘民たちだったんですが그럼에도불구하고하나님은반석에서물을내주었다는것입니다そうにもかかわらず神様は民たちに水を出してくださったのです그런데이렇게水를내주었던것이여호와께서그들중에서그거룩함을나타내셨다이렇게표현되고있다는거예요しかし水を出してやったことについて聖書には主は自分の聖なることを彼らのうちに表されたと表現されているのです이것이이스라엘백성을향한하나님의거룩한사랑이었습니다これがまさにイスラエル民たちに対する神様の聖なる愛でありました이렇게그거룩하심을그하나님은모세를통해서나타내기를원하셨던거죠このような神様の聖なることを神様を모세を通して表すことを願っておられたのです바로이러한하나님의거룩함을우리가나타내야된다는것입니다ですからまさにこのような神様の清いこと聖なることを私たちが表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하나님의그하나님의그사랑을나타남으로써거룩해지라는것입니다하나님의愛を表すことによって清くなりなさいという神様のメッセージなんです왜인가요なぜなんでしょうか거룩함은바로우리의관계를통해서나타나는것이기때문입니다清いことは私たちの関係を通して表すものだからです나의주변사람들의관계를통해서나타나는것이기때문입니다私の周りの人々の関係を通して表すものだからです그래서에베소서4장24절을보면이렇게명령하고있습니다에베소는비토의手紙4章24절을見ますと私たちにこのように命じています하나님을따라의와진리의거룩함으로지으심을받은새사람을입으라真理に基づく義と聖を持って神様に型取り作り出された新しい人を身に着るべきことです。그리고계속해서이십오절에서삼십이절을보면거룩함에대해서이렇게나와있습니다。また続けて25章から32節を見ますと清いことについて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그런즉거짓을버리고각각그이웃으로더불어참된것을말하라ですからあなた方は偽りを捨て、おのおの隣人に対して真実を語りなさい。이웃과의관계에서참된것을말하는것이거룩함이라는것입니다つまり隣人との関係の中で真実を語ることが清いことだと言っているのです。분을내어도죄를짓지말며해가지도록분을품지말어라怒っても罪を犯してはなりません。日が暮れるまで生き通ったままでいてはいけません。이웃간의관계에서그분을해가지도록품지않는것이거룩함이라는것입니다また隣人との関係の中で怒りを火が暮れるまで持たないことが清いことだと言っているのです무릇더러운말은너입밖에도내지말고오직덕을세우는데소용되는대로선한말을하여듣는자에게은혜를끼치게하라悪い言葉を一切口から出してはいけませんただ必要な時人の毒を養うのに役立つ言葉を話し、聞く人に恵みを与えなさい。이웃에게선한말을하며은혜를끼치는것이거룩한것이라는것입니다また隣人に必要な時に恵みを与えること、役に立つ言葉を話すことが清いことだと言っているのです。서로친절하게하며、서로불쌍히여기며、서로용서하기를하나님이그리스도안에서너희를용서한것같이하라お互いに親切にし、心の優しい人となり、神がキリストにおいてあなた方を許してくださったように、互いに許し合いなさい。이웃간에친절히대하며、서로용서하는것이거룩함이라는것입니다。お互いに親切にし、お互いに許し合うことが清いことだと言っているのです。즉이러한말씀이무엇을의미하는것입니까皆さん、このような御言葉は何を意味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내이웃을사랑하라는것입니다あなたの隣人を愛しな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바로내이웃을사랑하라는것입니다私の隣人を愛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인간관계에서서로사랑함으로써
거룩히 지라는 말입니다. 인간 관계의 中で 人との 관계의 中で 愛し合うことによって 清くなりな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러기 위해서 위성적인 말,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そのためには偽りを言ってはいけないし 正しいこと真実を語りなさいと言っているのです. 화가 난다고 냅다 죄를 저지르지 말고 腹立つからといってもうやったら罪を犯してはいけません. 하루가 다가도록 그 부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레르마데 이키토타마마데 이때와 이케나이노데스.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様가 아나타가타와 유르시다요니 아나타가타모 오타가이니 유르시아이나사이と言っているんです.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このように 清いことを 表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너희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あなたの 清いことを 成し遂げ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이러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私たちは何よりも一番身近な関係の中でこの清いことを成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信じましょう.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이 있지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오와라이 온나 개인의 이성미 시츠지상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시츠지상가 이러한 아카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방송국에서 개그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츠지상은 방송국에 오와라이의 직업을 했기 때문에 단어 쓰기가 너무 아랍어가なってきたそうです. 그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芸能界でも 生き残るために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투, 신지나의 男의 言い方や 특히 그 남자의 그 거친 말투나 그 욕설을 이렇게 배웠답니다. 특히 癖の 強い 口調を 真似するようになったそうです. 근데 문제는 중학생인 그 아들에게 그 꾸중할 때 그 거친 말투를 그대로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학생의 息子가 있었는데가 그 중학생의 息子に 아랍어로 정말 기쁘게 口調で 叱るようになったわけなんですね.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 엄마의 그 심한 그 말투 때문에 심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息子さんは お母さんの 정말 ひどい 口調のせいで 스트레스를 受けていました. 근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しかしある日放送局で良くない問題が起きてしまったんですね. 그래서 매우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기분이 良くない 状態のまま家に帰りました. 근데 그날 따라 그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예, その日に限ってその息子さんが勉強せず自分の部屋でパソコンをしていたそうです. 그것을 보자마자 집사님이 욕을 하면서 폭언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미르야이나야 손시제이상은 무스코니 무카테 뭐 보겐을 하기続けました. 야, 이 자식아 맞다 또 컴퓨터를 해? 오마에 맞다 파소콘가?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벤교모 되기나이 그세니 네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나레노 세에데 나레노 오카게데 메시오 쿠테르도 오모텐노가? 차라리 비려 먹으며 살아라. 이쇼 고지키니나테 크라시나? 이 뭐 XXX라고 해댄 거예요. 뭐 바카야로 막 폭언을 하면서 계속 큰 소리로 쳤답니다. 시바라쿠 오키 코에데 뭐 도나리 츠츠케타소우데스. 그런데 그 듣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키이테이타 무스코가 오카상에 무카테 고노니 히토코토 유타소우데스. 아, 정말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알아? 아, 뭐 헌토니 시츠지상데쇼? 이에데 고나 이이카타 시테르노 민나 시테르노?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스토데와 안나 아이후니 음악을 얏테노니 이에데와 고이 것도 얏테노 민나 시텐노? 정말 창피해 죽겠어. 뭐 헌토니 아즈카시에요.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히토니모 이에나이시 엄마는 집사야 깡패야. 오카상와 시츠지상데스카 아루이와 야쿠자나노카. 그 순간 이 이성미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노 순간 그 시츠지상와 쇼크를 얻겠다소우데스. 내가 교회에선 잘하고 집안에서 엉망인 것을 얘가 다 보고 있었구나. 제가 교회에서 레이기 다다시고 싶대르노니 이에데와 무차나 것도 얏테르노 코노 무스코와 전부 싶대이타노다. 내 아들이 다 알고 있었네. 私の 무스코와 전부 믿대 싶대이탄다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에서는 항상 큰 소리 치고 화만 내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自分のことを振り返ってみたら、教会に行っては礼拝を捧げ、祈りを捧げる、捧げては家に帰っては暴言をもう吐き続けている自分の姿が姿に気づいたそうです。 여러분, 우리는 제일 가까운 관계서부터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皆さん、私たちは一番身近な関係からまず清いことを表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信じましょう。 가깝게는 가정에서. 一番近くには家庭の中で. 또한 직장에서. また職場の中で.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この清いことを表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며 거룩해지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私たちはこの関係の中で清さを表し、そして清くな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存在だからです。 여러분,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 모세가 聖なることを表すことができなくて、カナンの地に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ならば、私たちはなおさら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神様は今日の本文を通して私たちにこのように語っておられます。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私が聖であるから、あなた方も聖なるものとなりなさい。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은 この御言葉は言い換えれば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私があなた方を愛したように、あなた方も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という御言葉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그러므로 원학교는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거룩을 나타내면서 ですから願わくは私の隣人を愛することによって清いことを表し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여의 것을 나시되 이끄 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